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많이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에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색 찬란한 국화가 마산항 일대를 수놓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사람들은 꽃길을 따라 걸으며 국화의 향기에 취해봅니다. 한켠에서는 국화를 배경삼아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화 11만 송이의 향연은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꽃에 처음 왔는데 되게 꽃향기도 나고 뭔가 축제 분위기도 나고 꽃도 너무 이뻐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국화 전시회가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참 좋네요. 오늘 부산 경남은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창원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부산과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9일과 10일경에 북쪽으로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남하기 때문에 큰 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